바야흐로 비디오 스타의 시대, 그들은 예쁜 보이조지에 주목합니다. 생소한 영국의 문화를 미국에 도입하면서 미국에 다시 한번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일으킨 거죠. 한시를 풍미한 옛날 민씨를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듀란듀란에 이어서 MTV의 친구들 특집 그 두 번째, 컬처클럽이에요. 이 밴드를 모르는 분들도 아마 이 노래는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흔히들 여장남자라고 불렀던 보컬 보이 조지의 그 화려한 화장도 많이 떠올립니다. 제가 언제 삼촌에게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 말씀을 드렸더니 야 그럼 보이 조지도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저 그때 알았죠. 아 컬처클럽도 옛날에 한국에서 한가락 했구나 라고. 꽤 짧게 불타오르고 사라진 느낌이 있긴 한데 그 영향력과 유니크함으로 봤을 때 80년대를 대표한다고 할 만합니다. 비주얼과 음악이 그냥 컬처클럽 그 자체라는 말 이외에는 별다른 수식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대중성까지 잡았던 몇 안 되는 밴드. 음악 외적으로도 수많은 추문을 뿌리고 다녀서 할 얘기가 꽤 많죠. 밴드의 보컬 보이 조지를 중심으로 한 컬처클럽의 간략한 일대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듀란듀란 때 제가 뉴로맨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이런 패션이 뉴로맨틱이라고 묶였다고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말았는데 뉴로맨틱은 1970년대 말 영국에서 생겨난 하나의 문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청년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자신만의 화장과 패션을 뽐내면서 그 화려함을 뽐낸 거죠. 이 시절 뉴로맨틱에 푹 빠진 소년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컬처클럽의 보컬이라는 보이 조지입니다. 본명은 조지 오다우드. 본인은 스스로 데이비드 보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 젊은이의 집결지였던 블리츠라는 클럽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대요. 일로 거기서 했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조지가 당초에 뭘 하면서 사는지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하죠. 나중엔 오히려 밴드를 한다니까 안심하실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얘가 뭐 하면서 먹고 살려는지는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시절 보이 조지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영화도 있으니 영화 되시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이 조지는 매일매일 그렇게 광란처럼 살았고 이게 나중에는 결국 보이 조지에게 독이 되고 맙니다. 어쨌든 그렇게 화려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처음으로 만든 자신만의 밴드가 바로 컬처클럽인 거죠. 이 당시 멤버 구성을 보면 아일랜드계 보이 조지, 순수 영국인 로이 헤이, 자메이카계 마이키 크레이그와 유대계인 존 모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컬처클럽이란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고 그 음악도 상당 부분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처클럽의 음악이 보면 소울과 레게 그러면서도 댄스 같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보컬인 보이 조지부터 그 독보적인 비주얼로 하나의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앨범 표지도 뭐 항상 보이 조지만 찍거나 보이 조지를 제일 크게 넣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컬처클럽 하면 보이 조지의 이름부터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고요. 물론 화장을 하고 나오는 남자 가수는 꽤 있는 편이죠. 하지만 보이 조지는 정말로 중성적인,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여자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점이라면 이거는 활동형 컨셉 같은 게 아니고 본인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였어요. 오히려 컬처클럽에서는 보이 조지가 본인의 개성을 상당히 억누른 편입니다. 보이 조지의 개성과 각 멤버들의 음악적 역량이 합쳐진 게 바로 컬처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보수적인 시대에 어떻게 이런 화장을 하고 나왔나 싶은데 이때 보이 조지를 두고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게이에겐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이성애자 남자에겐 엄청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저는 그런 보이 조지의 매력이 대중들의 거부감을 깨는데 상당히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컬처클럽이 MTV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죠. 바야흐로 비디오 스타의 시대, 그들은 예쁜 보이 조지에 주목합니다. 듀란듀란 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뉴로맨틱 씬과 MTV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생소한 영국의 문화를 미국에 도입하면 미국에 다시 한번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일으킨 거죠. 이후 나오는 컬처클럽의 2집은 그 인기의 정점, 아슬아슬하게 놓치던 빌보드 1위도 마침내 탈환하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1600만 장을 넘게 팔면서 전 세계에 컬처클럽의 시대를 열어젖히게 돼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컬처클럽 최고의 명반입니다. 실제로 80년대 명반을 논할 때 꼭 들어가는 앨범 중 하나인데 뭐 어려운 음악을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들려주는 작품이고요. 물론 안정감 있고 아름다운 보이 조지의 목소리도 거기에 큰 몫을 하고, 이게 롤링스톤즈 앨범 소개해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컬처클럽의 이 집은 그간의 팝 역사를 향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펙을 보여준다. 뭐 말이 좋아서 이렇지 이게 사실 수록곡들 뜯어보면은 어느 누구의 어떤 곡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컬처클럽은 그런 걸 모두 버무려서 자기식으로 새롭게 창조했고 그 자체를 컬처클럽으로 만든 거죠. 정말 문화가 모인 곳이라는 밴드 이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조지는 컬처클럽의 상징 그 자체잖아요. 엄청난 스타성을 등에 업었기에 그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사실 보이조지 본인의 삶은 그 음악과는 다르게 굉장히 잠재된 폭탄이 많았어요. 뭐 데뷔 전부터 수많은 남자를 사귀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했던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미 밴드 안에서도 그 로맨스가 있었다는 거. 상대는 바로 드러머 존 모스였죠. 이거는 그 당시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인데 훗날 보이조지가 자서전에서 이 사실을 밝히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이조지는 이성애자 남자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존은 이성애자였어요. 지금도 본인을 동성연애를 해봤던 이성애자라고 규정을 하는 사람인데, 보이조지의 마수에 걸려서 이때는 보이조지의 연인이 되었던 거죠. 자우림의 김윤아씨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팀내 연애는 해체의 지름길이라고. 컬처클럽에겐 1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컬처클럽은 보이조지의 마약이라는 폭탄 또한 안고 있었어요. 3집 Waking Up With The House On Fire가 딱 1984년 그 전성기와 해체 중간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직전에 나온 마지막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앨범 전체적으로는 혹평이지만 저는 대표곡 The War송은 아주 좋아하고요. 이거는 이 집에 비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고, 이때를 전후로 멤버들끼리도 슬슬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존 모스의 인터뷰를 보면 갑작스런 명성이 멤버들에겐 조금 벅찼던 것 같다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보이조지도 인기가 조금 꺾인 뒤에는 나가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간 긴장감이 심화되고, 즉 보이조지와 존의 로맨스에도 위기가 왔다. 그리고 그 마약도 슬슬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제가 컬처클럽 라이브를 한번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거기 달린 댓글 중 하나가 지금은 약 끊었냐는 거더라고요. 보이조지 하면 마약부터 떠오를 정도로 정말 마약 왕 수준의 그런 복용량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4집이 나오는 1986년에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1986년 3월에 4집 From Luxury to Heartache가 발매가 되는데, 하지만 보이조지에게는 이때가 최악의 해예요. 일단 4년을 사귄 존 모스와 헤어졌고, 또한 마약에 완전히 떡이 돼서 일상생활에 불가능한 수준까지 다다르는데, 이때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마약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보이조지는 이걸 부인했어요. 자기는 마약 중독이 아니라고. 근데 동생이 직접 TV에 나와서 형이 마약 중독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형이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 동생이 밝힌 바로는 보이조지는 이미 25kg이 빠져 있었고 이가 썩기 시작했으며 의사가 시한부 인생을 경고한 수준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약에 떡이 돼서 콘서트에 나오려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형을 살리기 위해 나온 방송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보이조지는 그 당시 살아있는 게 기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보이조지는 헤로인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되는데, 이때 보이조지의 주변에는 거진 약 빠는 사람뿐이었죠. 실제로 데뷔 전에 같이 살았던 마릴린이라는 친구도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컬처클럽 앨범에 참가하기도 했던 키보디스트가 보이조지 집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로 보이조지는 법정에 가기도 하고, 이해 연말에는 자신의 또 다른 친구가 마약 과다 복용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이조지 본인은 자신의 치료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진 악마와의 싸움을 할 수 없었다. 말하면 지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 내가 사실을 인정했을 때에야 비로소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죠. 컬처클럽이 도저히 돌아갈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밴드는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고 보이조지는 마약과의 싸움에 들어가요. 그리고 솔로로 나서서 몇 개의 히트곡을 내고 본인도 팝가수보단 DJ로 활동하게 되면서 80년대 말과 90년대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1998년이 되어서 컬처클럽은 마침내 재결합을 하고 5집을 발매. 하지만 이 5집은 이전의 영광을 되살리지는 못했어요. I would give it.
보이 조지는 이때 재결합을 준비가 안 됐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멤버들과의 관계는 회복됐지만 본인이 부족한 상태. 보이 조지는 이때까지도 마약을 끊지 못한 상태였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컬처 클럽도 거의 일회성 재결합 느낌으로 금방 해체를 하고요. 이후에 보이 조지는 2005년 한 차례 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되고 이때는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허위 신고 혐의까지 추가가 돼서 맨해튼 거리에서 5일간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는 또 폭행죄가 추가가 됩니다. 자기 집에서 남자 한 명을 묶고 때렸대요. 보이 조지는 이게 마약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대로 15개월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거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팝스타의 몰락이었고 보이 조지는 4개월 뒤 가석방 되어서 보호감찰 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이 조지는 결국 이때를 기점으로 마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혀왔던 그 약을 끊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수감 생활이 본인한테는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석방 얼마 뒤까지만 해도 좀 뚱뚱하고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살을 쫙 빼더니 마침내 예전의 미모를 되찾는 데 성공. 이후에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컬처클럽을 다시 한번 재결성하고 투어를 돌면서 지금까지도 자신의 건재를 알리고 있죠. 2018년에는 보이 조지와 컬처클럽이라는 이름으로 19년 만에 새 앨범을 내기도 했어요. 일대기에서 드러나듯이 컬처클럽의 역사는 보이 조지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보이 조지가 멀쩡할 땐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본인이 그 성공을 감당하지 못해서 수십 년간 가진 고생을 했고 그리고 결국 나이 50이 되어서야 자신의 삶을 되찾고 밴드를 재결성하게 됐고요. 지금의 보이 조지는 더 보이스 심사위원을 하는 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죠. 그의 삶을 다룬 또 다른 영화도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보이 조지의 삶은 책으로도 나오고 뮤지컬로도 나오는 등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영화는 또 어떤 방식으로 보이 조지의 삶을 풀어낼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마냥 순수하고 착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사건 많은 삶도 항상 다양한 뒷이야기를 몰고 왔어요. 독보적인 매력으로 단숨에 문화의 상징이 된 밴드 컬처클럽 그리고 그곳의 보컬 보이 조지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